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너무 머리색 바꾸고 열심히 보는 기하고 있고 네 좋다 네 간단히 바꾸면 좀 그렇잖아요 네 뭔가 했을까 자 그러면은 저희 리더! 네, 알겠습니다. 몇 살? 17! 안녕하십니까! 와, 완전 초다! 팔로우 콘서트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이 진짜 다 오늘이 진짜야? 오늘이 진짜 다 그러면은, 10명 다 같이 모인 김에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개인 인사를 또. 네네. 좋습니다. 여기 한 번? 아, 저쪽부터. 아, 저쪽부터. 우지. 아, 저부터인가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지. 응? 그 얼마 만이죠? 8개월만? 8개월. 8개월? 생각보다 좀 오래 지낸 것 같으면서도 뭔가 빨리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알았어요. 미안해요. 아, 화낼 것까지 없잖아. 네, 오늘 너무 보고 싶었고 그만큼 저희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보고 싶었던 사람들만 소리 질러! 여러분 저희 잘 보이세요? 솔직히 좀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디노 씨, 네. 옆에 전광판이 아, 네. 저희 최대 크기로 아~ 때문에 팔로우 콘서트 이래 최대 크기로 할 수 있는 데만큼 해봤습니다. 네네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팔로우에서 사실 제 솔로곡인 웨이슬 늘 출연했어요. 근데 팔로우 앵콜 때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아이 뭐 기다려달란 말 저는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Don't tell me when. 이거 하려고 아까 대기실에서 어깨 운동 그렇게 한 거고 아니 대기실에서 어우 맛있어 아닙니다 그 아까 그 고무밴드로 싸인 거 맞아 민규씨 이걸 다 했어? 네 안녕하세요 민규입니다 아 네 오늘도 이렇게 공연장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온도가 지금 이게 제일 추워진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추워지니까 여러분이 안 추우려면은 오늘 함께 춤추고 즐기고 뛰면서 여러분의 체온을 이렇게 유지하시는 게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오늘 한번 즐겁게 즐겨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캐럿대가 세븐틴의 총괄리더 에스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욕심내서 빨리 돌아왔는데 제가 뭐 빠지는 무대도 있고 들어온 무대가 또 있는데 들어왔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성 소리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하루를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하게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노입니다.
아까 무대 올라가는 길에 슬쩍 여러분을 봤는데 그냥 보니까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와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케이. 오랜만에 한국에서도 한번 이거 해야 되죠? 여러분 알아요? 네! 하나, 둘, 셋! 설명을 이거 하면 뭐 해야 돼요? 지금 아는 캐러분이 있고 모르는 캐러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설명을. 제가 하나, 둘, 셋 이거 날리면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고양이처럼 양해. 자,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왔어요. 준씨 잘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세우진의 그리고 캐럿들의 포탑인 승관입니다. 저는 작년 팔로우 콘서트를 같이 하지 못해서 관객석에서 같이 봤었는데 이렇게 팔로우 어겐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꽉꽉 자리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몸 불사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조금 쉬다가 돌아왔는데요. 확실히 공연 이 에너지가 다르네요. 네. 계속해서 또 오늘 오프닝 하자마자부터 아 여기 계속 있어야겠구나, 캐럿들과 네. 함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 같이 재밌게 놀고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꼭꼭 이렇게 싸매고 보시고 네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낯가를 낯가리시는 것 같아요. 낯가리세요? 은지 씨 가세요. 오늘 돌출이 없어요. 돌출이 없네. 아쉽다. 너무 아쉽네요. 혹시 함께 좋아요? 아니요. 오프닝 리프트하고 다시 또 돌출이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한데? 아이고, 돌출이 없네요. 아이고, 어쨌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십니다. 너 혹시 아니지? 연기 들어간 거예요, 연기 들어간 거. 딱 봐. 톤이 연기잖아. 큰 그림이야. 뭐 할 거야, 딱 봐. 너무 기대돼. 이제 시작할게요. 오천 타이거 사이즈! 여러분, 좋았다. 저희 이번 팔로우 어게인은 밴드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라이브 세션을 이렇게 하면서 네, 하게 되었는데요. 아,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스파이더 때처럼 밝은 색으로 스파이더? 스파이더? So emergency, the more we are made.
맞춰서 한 번도 못 맞췄어요. 사실 밴드분들이 안 맞춰봤어요. 아, 네. 즉석으로 하신 거 우리 아, 즉석으로 하신 거예요? 네. 여기 몇 분이야? 이어서 들어보던 형들한테 네. 형 이거 할 거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 음을 맞추자. 아니 근데 저도 음을 지금 들어봤냐? 지금 들어봐도 맞춰야 돼. 옆에서도 계속 연습하고 있었어. 아 진짜. 아 근데 오랜만에 스파이더 들으니까 너무 좋다. 아 보지 씨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보지 씨 오랜만에 진짜 너무 그 아마추어 같고 좋았어요. 제가 내일은 음을 한번 맞췄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아까 후렴은 좀 맞췄잖아요. 아, 그렇죠. 아, 후렴은 완벽히 쓰려고 했어요. 쓰디 맞는다고 그 부분이 네, 네. 그래도 이거는 전혀 이제 네. 신선한 음이었어요. 신선한 네, 아 근데 라이브까지는 좀이어가지고 자! 이런 뭐 이런 사소한 음정 이탈 뭐 이런 분들 좀 잠깐 카트 해주시고 네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다 편집해주시고 아 네 아 저 아, 다음은 우리 슈아요 네 슈아 어 혹시 다음에 그다음에 어 캐럿들 너무 오랜만이고 너무 보고 싶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늘 즐겨봅시다 캐럿들 나중에 추워질 거니까 겉옷 꼭 입고 핫팩 꼭 손에 쥐고 열심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추워요 오늘 진짜 너무 추워요 안녕하세요 상승대회입니다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영차 영차 DK 네 안녕하세요 10년 차이지만 아직도 무대 올라가는 게 떨리는 아이돌 고백입니다 반갑습니다 멀었어 진짜 떨려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진짜 항상 우리 캐럿들 보기 전에는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아요 그만큼 진심이란 뜻이죠, 동엽씨가 아무래도 네. 오늘 새벽에도 막 깨가지고 잘할 수 있겠지만 와 그래도 너무 좋다 그냥 울어? 아니야 우는 거 아니지? 이렇게 많이 와주신 우리 캐럿분들을 보니까 우리도 울컥하냐? 오프닝 때부터 오프닝 때 울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심장이, 심장이 막 죽을 것 같이 뛰나요? 너무 뛰어요 진짜 아 그러면은 너무 좋다 그 죽을 것 같이 뛰는 그 심장 그 OST 그 곡 잠깐 짧게 아 부석순 말씀하시는 거 그때는 맘을 다 너에게 가는 나의 발걸음 갑자기 꿈속에 언젠가처럼 정규씨 쌈이라도 좀 불러줘요 같이 부르고 하는데 저 표정이 너무 죄송한데 도경씨 인사 끝이에요 권원 씨 스트레칭 하는 거죠? 세천님 건강 체조죠? 아니 이걸 아는 사람은 저희가 자자자 자 좋습니다 구석순에 자꾸만 웃게 되는 노래 오늘 공연 열심히 할 테니까 오늘 와주신 분들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정한이 형이 응 팔로우 어게인 에? 멋지게 대답한 거예요 응 딸꾹질 같았어 진행 좀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팔로우 어게인 네 오랜만에 뭐 다 아시겠지만 소개 한번 하고 가시죠 아 가죠 오케이 제가 소개를 네 승관이가 팔로우 어게인 소개를 소개 네 팔로우 때 안 가지 못했으니까 네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를 따라가달라 아, yes. 그 마음을 담은 곡이고요. 곡인가요? 곡이에요. 곡입니까? 어떤 곡이에요? 방금 곡이죠? 네, 어떤 곡이죠? 아, 자꾸 그래서 형이 하라는 건 딱 또 토스를 안 해버리냐. 오케이. 근데 정말 팔로우
콘서트보다도 더 완성도 있고 더 캐럿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라이브 올밴드로 또 준비를 했고 정말 멤버들과 그리고 이제 스태프분들이 우리 캐럿들이 잔뜩 좋아하고 가실 수 있을 만큼 멋진 공연 준비했습니다. 두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 다시 한번 따라오라는 의미잖아요. 네 맞아요. 구호를 할 때 도겸이가 만들었습니다. 아, 또 yes.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Yes. 비슷해요. 팔로우 콘서트랑 비슷한데 약간 어게인이 추가됐습니다. 원래 기존 팔로우는 뭐였죠? 네, 기존 팔로우는 스웨프니 캐럿 짠짠 팔로우 팔로우 아우 잘 아시네요. 바뀐 팔로우 어게인 부호는요 스웨프니 캐럿 짠짠 팔로우 어게인 소감을 그리고 들어가시네요. 뒤통수가 포인트예요. 끄덕끄덕 거리면서 한번 봐주시네요. 자 멤버들 한번 그럴까요? 연습이 우리 캐럿들은 고개를 돌리면 되는 건가요? 네. 캐럿들은 이제 고개를 한번 돌리시면서 이제 뒤에 계신 분이랑 살짝. 모두가 뒤돌아보면 니들 못 맞추죠? 그러네. 아, 그러네. 네, 아무튼, 오른손으로 팔로우. 손짓한 다음에 뒤로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쿨하게 넘겨야 돼요. 네, 쿨하게.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 좋죠. 네. 자. 세븐틴 캐럿. 자, 자, 팔로우. 오케이. 아니야. 아주 우리 그 실력을 담으려고 지금 또 할 건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같이 해야지. 우리는 그 캐럴렛 때부터 그걸 같이 하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같이 하는 맛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누가요? 진짜 힘차게. 자, 세븐틴 캐럿. 자, 자, 팔로우 오케이. 어, 근데 캐럿 잘했는데 이거. 오, 잘했어. 여기 5층에 계신 캐럿분들 다 모여요 저희. 진짜 살짝 과장했습니다만 그래도 저 눈 좋아서 잘 보여요. 저 있어. 맞아. 야 이게 여기가 층이 되게 특이하더라. 1층이랑 네. 2층이랑 5층이 들어가면 3,4층이 없는데 아~ 저희가 또 한국에서 야외 스타디움을 처음이기 때문에 예. 세븐틴이 지금까지 한 한국 콘서트 중에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예. 지금 바로 멘트를 탁 달린 다음에 다음부터 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멘트가 또 길어지면 자, 준영! 가자! 힘차게! 하나, 둘, 양, 두 개! 세븐틴 캐럿! 자, 자, 바로! 오케이!